트로트 농활 원정대 레박자 출격합니다. 의상이 좀 튀네요. 다들 이렇게 멋부리고 왔는데 한 달 정도 도와드리려고 한 달치 짐을 쌓았습니다. 짐을 안 들고 왔어도 멋짐을 들고 오자. 멘트 진짜 좋았어요. 좋은데요? 레박자 촬영을 환영합니다. 아 근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왜 신성형만 크게 되어 있죠? 고향이니까 또 다음에는 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뇌박자가 그냥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심사위원이 되어 공개 오디션을 열었는데요. 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참석 방문해 주신 여러 가수님들 축하드리고요. 참가번호 1번 노지훈 씨를 소개합니다. KBS 출연은 몇 번 했지요? 예, 제가요 KBS를요. 우리 아들은 KBS 출연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말씀하시죠? KBS 노래자랑 아침마당 오만독이 또 가요 무대도 나가고. 아, 갑자기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불회명곡 몇 번 했고요. 한 5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년 가수가 오셨는데 노래 한번 들어봐야지요. 손가락 하트 들려드립니다. 손가락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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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받아주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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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진심이에요.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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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 만나 뇌박자에서 이모센터를 맡고 있는 노지훈 씨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손가락 하트 여러분 이 정도면 합격이죠? 한번 찍으면 책임을 지야 돼요. 어려운 농민들과 어르신들에게 노래와 끼와 비주얼과 체력으로 성심성의껏 도와드립니다. 부장을 찍고 가겠습니다. 아, 지정을 찍어요? 보이지요? 너무 흥이 넘치는 나머지 계약서를 바로 써버렸네. 이런 거 바로 쓰면 안 돼요. 노지훈 씨 뇌박자 합격! 뇌박자 속에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약속한 그 사람. 아 우리 성이 형이 어디 있나요? 우리 성이 형한테 마음이 안 좋네요. 최후 30인까지 올라갔다가 1대1 데스매치에서 향수라는 별명을 가진 김경민 친구라고 해서 이런 또 이면 결과를 보니까 8대3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경민 씨가 이겼죠? 몇 사람 한번 잡자. 참가번호 2번 김경민 씨입니다. 농촌일은 해보셨죠? 농촌일은 처음인데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일이 어렵다는 걸 느껴가셔야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슈. 네, 알겠습니다. KBS 출연은 몇 번 하시오? 이걸 꼭 확인하시는군요. KBS 노래가 좋아해 3번 출연했고요. 아침마당에도 한 3, 4번 출연한 것 같습니다. 질문 그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노래, 멋진 노래 한 곡 부르실 수 있슈? 진성 선생님의 가지마. 김경민 씨의 가지마 들려드립니다. 가지마 가지마 동아줄로도 못 잡는 청춘. 누가 이 목소리를 21살로 봐요. 이름만 한숨만 이미 반하신 것 같은데요. 넘지 않는 삶이 되기 눈물방울 빗물로 뇌박자의 막내 우리 막둥이 속 김경민과 저와 신성의 환장의 호흡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거짓말. 여러분들 합격 드릴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시키는 건 무조건 한다. 시키는 건 다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돼요. 아 네네 찍었습니다. 국민 씨도 당당히 합격입니다. 용굴산 전기와 용굴천 맑은 물 먹고 자란 우리의 아들 나와요. 등장부터 반응이 뜨겁네요. 진짜 박수 부탁할게요. 용사일에 연대합니다. 그래도 확실히 고향이라서 남편 오실래요? 아 제가요? 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 안 빼갖고 아주 절단 내고 갈게요.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해요. 아 갑자기 사랑 고백을. 네. 7년 2구를 위해서 그래요. 열심히 노래도 하고 네. 일도 열심히 하고
할 테니까 가수 신성 응원 부탁드려요. 네.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노래 들려드릴게요. 세워라 나는 어찌 아까 그 아니라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네요. 너라도 두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저는 무조건 합격이죠. 공짜자 공짜 내 박자 속에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네요. 네. 궁금하다. 아이고 죄송해요. 지각생. 어머 어머 어떡해. 아이고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아, 그럼 간당간당한데. 아, 지금 왜 지각하시오?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 근처에서 구경하다가 늦어버렸어요. 마지막 참가자 황윤성 씨 도착했습니다. 농촌 일을 해보셨슈? 소도 키우고 고추도 따보고 마늘도 심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 걸 해봤다고요? 정신이슈. 땀을 실컷 빼보실 수 있슈? KBS 몇 번이나 출연했슈? 뮤직뱅크라고 있어요. 한 10번, 20번? 거기를 좀 많이 나갔었어요. 원래 우리 아이돌이었잖아요. KBS 아주 총 아주 식구야. 저도 아들 되고 싶어요. KBS 아들이. 팀과 함께 황윤성 씨 노래 갑니다.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싶은 대로 네 박자에서 잔망미와 귀여움을 담당할 끼쟁이 황윤성 씨의 활약도 기대해 주세요. 지지매매 초세들도 내 마음을 말까 사랑받는 아, 또 저 틈에 또 지장을 찍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저는 6시 내 고향에 너무 출연을 하고 싶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신성이 형 집까지 와서 또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오늘 열심히 한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오늘 사정없이 일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땀이 많은데요. 오늘 평생 쏟을 땀 다 쏟고 가겠습니다. 아, 마음 드립니다. 네 박자 완전체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신성의 집을 오신 우리 미스터 트롯 출신들 멋짐을 들고 들어가는 우리 노지훈 씨 신성 황윤성 오케이 좋아 라인프리 앳뜨당서 우리 김경민까지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지금도 봤어요. 후학대까지 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집이 제가 가수의 꿈을 키운 곳이고요. 지금도, 아 신성 씨? 예예 예, 지금도 실제 살고 있는 소중한 보금자. 아 신성 씨 방이고요? 네 제 방입니다. 말 타러 가는 줄 알고 아이고 아이고 입 좀 이따가 소도 탈 수 있어. 김경민 씨 보면 아주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야. 좋다고 아빠? 아들을 떨어뜨리는 데 좋아? 네가 신경 쓰게 어머 어머 냉정하시네. 아 속에 두고 계셨구나. 내 편이 아니야. 노래 잘하는 건 최고야. 아 불길한 예감이 어? 진짜? 우리 엄마 오신 줄 알았는데 이게 작업인가 봐. 어, XX. 아, 옷을 맞춤으로 저렇게. 어, 뭐야, 드럼도 있네. 어, 대박이다. 뭔가 지금 듣자고 박자가 안 맞네. 실패. 오. 윤성 씨 뭔가 멋있네요. 실패. 아, 자기 평가. 아, 맞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오, 하트, 하트. 아, 신성 씨 드럼도 잘 쳐요? 네. 틀린 피지인데. 현실에 순응할 시간입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이렇게 돈 좀 생기면 하나씩 다 사드릴 테니까 같이 입고 다녀요. 친환경 인증받고 딱. 일 나가기 전에 어머니가 간식을 좀 챙겨주셨나요? 너무 많이 시켰어. 15월 15일 날 신성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거든. 정연 며칠 앞두는 거. 얼마 안 됐었어요. 교통사고 나셔서 뼈가 부러지셔가지고 수술하셨는데 아니까 주먹이 잘 안 잡히거든요. 일단 노래에다 집중해라. 이도 걱정스러운데 분위기를 봐야 되니까. 아 진짜 이러시다. 내 말이야 나 한 번도 거여갖고 잘해요 지금도. 아들이 이제 말을 잘 듣고 착하니까 아버지부터 살려야다고 다 적고 내려왔어. 우리 일어나러 가요. 그렇게 입어도 멋지다. 아이고 어머니 알겠어요. 저희 마을의 특산물 궁금하시죠? 바로 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주세요.
올려주세요. 저희 네 박자가 다 해내겠습니다. 네. 막 올려주세요 그냥. 네. 네. 오, 이거는 대추 토마토죠? 맞아 맞아. 대추. 오, 엄청 길어. 어떻게 잘 알아요? 저희 와이프가 이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단 잘 먹여주시네요. 따는 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야 더 열심히 일하니까요. 일이 네 개 넣어야 일이 그렇지 일을 또 열심히 해. 그렇죠. 이젠 제가 나설 차례 보면은 그래 보면 실하다. 바디가 있어. 네네. 보이지? 네. 이게 잡고 위로만 꺾으면 돼요. 꼭지가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없어. 그렇지. 이렇게 따면 돼. 농사일도 잘하네요. 인생들은 다 처음 해보는 새파란 거 따면 안 돼? 아유 그동안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빨간 거 마디를 꺾어서 조금씩 안 들어가고 그쵸? 조금씩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일손도 많이 없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네 박자가 왔습니다. 미남 가수 4인방이 오니까 어때요? 그거 본인이 부르 미남 가수라고 그러지 마요. 부담스러워요. 뭘 또 미남 가수 형만 미남이죠. 개인 방송 보면 항상 미남이라고 그러던데? 어? 개인 방송에서만 어 그래? 네. 우리 막둥이가 참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는데 왜 안 오셨어요? 농사일은 좀 많이 서툴더라고요. 네, 아유, 먹는 게 꽤 되는 것 같은데. 일을 해야지 자꾸 먹고 있어. 아, 제가 잘못 따가지고 잘못된 건 상품 가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치우느라고. 살 때는 그냥 편하게 사가지고 편하게 먹었는데 직접 이렇게 따가지고 먹으니까 그치, 그치. 네,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더군다나 싱싱하잖아. 네. 이것도 친환경이고 제 느낌인데요, 형. 이 약간 그 저랑 형이랑 대결을 했었잖아요. 그치 그치. 노래는 네가 이겼잖아. 네. 다른 건 내가 이겼네. 둘이 또 하필 저렇게 또 오늘도 저렇게 팀이 됐네. 그러니까요. 하다 싸울 수도 있어요. 그치. 네. 우려했던 대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목포왕 팻머리에서 아 여기서 갑자기 노래 대결이요?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도 네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리던 사람 어느덧 세월만 흘러갔구나. 내 사랑 토마토 꼭 한번 만나야 할 내 사랑 토마토. 댄스 있어요. 희나 옆에 감자밭에서 와달래. 감자밭. 야 왜 그래요? 희나 너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부르냐? 농구 가서 신상도 안 불러서 놓잖아. 아, 불러야죠. 한 번 더 불러봐야지.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 날 가슴 시린 보리 고개길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노래도 좋지만 지금은 농사일이 중요한 때죠. 네 박자 첫 미션 방울 대추 토마토 따기 완료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